안녕하세요. 김범사입니다. 오늘은 가짜 지식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네이버 지식인을 보면서 전문가들의 답변도 많아지고 그리고 익명으로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순 기능이 이렇게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또 이와 반대되는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익명성이나 글을 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못한다는 그런 점을 들어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주가 조작에 이용하거나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짜 지식인 중에서 법률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이고요.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 관계 서류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은 가짜 지식인, 가짜 법률 전문가가 검찰에 의해서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사건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할 때는 상담을 받는 사람이 법률 전문가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건 의뢰까지 갔을 때는 꼭 사무실에 방문하셔가지고 법무사나 변호사 본직 확인하시고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급한 대가에 대한 합당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를 당한 사람은 60대이신데 약 4년간 1억 1천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고 그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들에게는 소송 기일 이런 것도 통지를 안 해주고 통지를 안 해주니까 불이익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건을 의뢰할 때는 꼭 본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머리가 아프고 아주 복잡한 사건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는데 이렇게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치니까 더 힘들다. 좀 덜 힘들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더 힘들어지는 이런 결과를 요즘 보면은 변호사 과잉, 법조시장 과잉 이래서 진짜 전문가들은 사건 수임을 못하는데 이 전문가를 행사하는 사기꾼들은 이렇게 사건을 잘 수임하는 걸 보면 진짜 전문가의 서비스 방법이나 뭐 질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참 이런 분들은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보통 전문가들은 100% 승소 장담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승소 확률이 높아도 예기치 못한 사정이라든지 의뢰인이 말하지 않은 사정에 의해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인데 브로커라든지 진짜 본직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이긴다, 프로, 승소 그런 말을 하니까 많이 현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이버를 쭉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사무장들이나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더 좋은 환경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도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